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모두 투어, 인성 정보, 그리고 천랩, 노랑풍선, SK 머티리얼즈, 수첸텍, 큐라클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고려아연,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네이버, LX 세미콘, SK 머티리얼즈, 천랩, 호텔 신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 두산 인프라코어, 아이센스, 현대차, 기아, 만도, 천랩, 네이버까지 올렸네요. 자, MTN은 한국조선해양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있고요. 네이버, 천랩, 노랑풍선, 후성,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실적 발표한 그런 종목들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네. 뭐 반도체 쪽도 올라와 있고 전체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여행주나 그 레저 카지노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 그 특징주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착되고 요새 여행 회사들 좀 약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들썩이는 게 M&A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파크도 그렇고 오늘 뭐 노란풍선도 그런 얘기가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풍선도 좀 급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업에 대한 이제 수요는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질 건 확실하니까 좀 가격이 싸진 이 시점에 좀 M&A를 해보겠다는 좀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 그다음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 게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너무 좋은데 최근에 근데 좀 특징은 뭐냐면은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그 큰 형님들은 잘 안 가요. 맞아요. 예, 이 3사는 너무 부진하고 그래서 아웃님들이 한번 갔는데 또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약간 2차 전지랑은 좀 거리가 먼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이게 그 본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차 전지 소재가 같이 얹어진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이 그랬고 고려아연.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그렇죠. 2차 전지 또 그 소재 산업 진출한다고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주가 뽑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 중에 요새 잘 가는 게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반도체 식가객을 만드는데 원래 그 회사가 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해액을 또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2차 전지의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 더 지금 각광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기 그 특징주에 좀 많이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오늘 그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실적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그 네이버 이번에 1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2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그러네요. 잘 나와서 오늘 좀 좋은 분위기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골고루 오늘은 뭐 특정 업종보다는 약간 좀 테마 아니면 재료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고르게 이 특징주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그 한국조선해야. 한국조선해야. 주가는 잘 가고 있어요. 네, 조선주들이 좀 많은 분들이 어제 아마 오후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적자가 이게 뭐 천억도 아니고 9천억 원까지 올라갔죠. 네, 1조 가까운 돈이니까 이제 아마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던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오르다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 한번 확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일단 대규모 손실인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2주 전부터 이게 알려져 있었어요. 충당금을 쌓을 거라고. 뭐냐면 조선회사들이 선박을 수주할 때 이 배 이제 그 껍데기죠. 이 강판이죠. 이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뭐 얼마에 우리 그 계약하자고 미리 성과액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후판 가격은 통제가 안 돼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배를 만들 때 그냥 사다 쓰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후판 가격이 60%가 올랐어요. 근데 포스코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더 올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걸 가정을 해서 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미리 빼버린 거죠? 미리 그냥 손실로 다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게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재무구조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리고 환입이 들어와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럼 이익이 큰 폭으로 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보실 때 지금 나온 숫자만 무조건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최악이니까. 그리고 조선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판 가격이 아니고 사실은 그 조선 수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주는 벌써 상반기에 90% 달성했어요. 올해 목표치의 90%를 상반기 그냥 다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달성하는 건 그냥 보너스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하고 나서 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2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또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옛날에 저가 수주한 것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실적 보고 하는 업종이 아니고 수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주가 너무 많고 벌써 한 3년치 정도 일감을 다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주를 받게 되면 일감이 쌓이면서 몇 년간의 호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지금 노후화된 선박이 너무 많은데 그 연료가 굉장히 좀 그 환경에 안 좋은 연료들이 많이 나와요. 선박을 운항할 때. 옛날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규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배, 우리나라가 또 친환경 선박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업황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실적 이슈로 빠졌던 그 한국 조선에야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워낙 수주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는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놀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셨을 것 같은데 업황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12만 9천 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호텔신라인데 오늘 사실 뭐 딱히 그 호텔신라 면세점이 갈 만한 뉴스는 없는데 예. 근데 아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가지 호재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호텔신라가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그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예. 체결했다고 하는데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HTDF라는 회사인데 이게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 있어요. 중국도 이제 면세점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작년 12월에 하이난 섬에 지금 오픈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난 면세점과 약간 이제 경쟁 관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호텔신라가 결국 이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면세점 사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화장품이나 명품 뭐 이런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에 와서 샀는데. 그쵸, 보따리 상들이 또 네.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생겨버리면 굳이 한국을 왜 가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적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좀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 한국 면세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중국 면세점은 아직은요. 우리가 뭐 이게 그 구색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그 뭐 명품 브랜드라든가 화장품 같은 게 우리 한국 면세점처럼 되게 다채롭지가 않아요. 상품 구색 같은 게. 뭐 가격도 오히려 비싼 것도 많고. 따이공 그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우리 한국에 2주간 격리 당할 거 알면서 왜 오겠어요? 한국 시내 면세점 와가지고 그냥 다 사가지고 먼저 보내놓죠. 그리고 2주 격리 당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물건 보내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오는 거는 한국의 상품 구성이 너무 좋아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면세점 매출이 워낙 잘 나와서 지금 호텔신라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금 사실상 영업을 못 하잖아요, 거의. 예. 못 하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임대료를 이제 깎아줬죠,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는 매출액의 이제 일부만 내는 거예요. 원래는 1년에 한 3천억씩 냈어야 돼요, 그냥 예전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없애준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소되면 뭐 늦으면 올해 겨울, 뭐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늦으면 내년 한 상반기 될 것 같고 좀 빠르면 올해 겨울에는 또 뭐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네. 때문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질만 남아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도 빠졌고, 그러니까 꼭 호텔신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은 저는 뭐 오늘 오르니까 사자가 아니라 좀 또 약간씩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때 꼭 어떻게 보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뭐 그게 면세점이든 뭐 화장품이든 아니면 카지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유상증자 안 할 기업 하나 좀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담아가보자. 예, 현금 흐름이 좀 좋은 기업 하나 정도는 예. 담아놓으시면 아마 가을이나 겨울에 한번 크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오늘 4% 넘게 오르네요. 95,900원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천랩이란 기업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이슈가 나왔죠. 네, 이 CJ제일제당이 이 천랩이란 회사의 지분을 44%를
일단 이제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CJ제일제당이 왜 이 기업을 샀는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제 미생물이에요. 우리 사실 우리 몸에도 다 있습니다. 미생물 네. 엄청 많죠. 특히 이제 이런 대장에 되게 많은데 이 미생물하고 이 제놈 이거 합친 거예요. 이 용어인데 제놈이 유전체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유전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그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은 좀 신기술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업체도 이거 가지고 뭐 아직까지 신약 개발을 한 적은 아직은 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업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랩 있고 또 그 지노맨 컴퍼니 같은 기업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갑자기 또 이제 제일제당이 인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키트루다라는 아마 그 면역 항암제 많이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치료제가 되게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됐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이게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잘 안 하나 봐요. 근데 그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같이 병용 투여를 하니까 반응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는 그런 예. 좀 보고서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아마 치료제가 직접 치료제도 나오겠지만 약간 이제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치료제로서의 효능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이 이제 그걸 좀 생각하고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일제당 사업부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음식류인데 왜 이렇게 이쪽 분야를 할까? 근데 이제 제일제당이 지금 그리는 사업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음식류 말고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레드바이오래요. 그러니까 그린바이오는 이제 그 사료 있잖아요. 예. 그 돼지 사료 그 라이신 같은 거 요거 하나 있고 화이트 바이오가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 예. 썩는 플라스틱, 요거고, 그리고 레드 바이오는 뭐냐면, 레드가 피잖아요. 예. 예, 붉은.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바이오. 예. 치료제 같은 이쪽까지 이제 세계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드 바이오 사업에 일단 일환으로 일단은 이번에 첫랩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뭐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에 대해서는 첫랩의 어떤 이런 인수를 계기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셔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이 인수하기로 한 이 첫랩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셨기를 바라고요. CJ제일제당은 1%대 강세 흐름 같이 가져가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